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이 201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시간 후면 2014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아, 정말 시간이 빨리 금세 지나갑니다. 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와 함께 매일 밤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멘토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 2013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총결산 준비했는데요. 올 한해 진학과 입시를 좀 되돌아보고 또 2013년 기적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방송과 그 상담 내용을 총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생들에게 합격을 위해서 기적을 부르는 최고의 멘토 군단 우리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로 매일 밤 저와 함께 여러분의 그 합격의 길을 인도해주신 선생님이시죠. 입시계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2014년 저희 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과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후회하기보다는 내일을 위한 반성을 하는 그런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이제 내년이죠.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의 진취적인 그 기상을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상담으로 수험생들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송공여고 이정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이 다가오는데 지나간 것은 그냥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온 머리가 민둥머리인데 앞에만 머리털이 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준비를 그 내년에는 준비를 잘해서 딱 행운의 여신이 자기 정면을 봤을 때 그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서 행운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행운을 잡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2013년도까지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말하면 18살까지 이제 살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19살.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살았던 모습들은 미련과 후회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요. 경험과 추억은 남기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멘토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 먼저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매일 밤 결정적 코치로 그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만났는데 어느덧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 이 송년 특집을 맞이하는 그 감회랄까요?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뿌듯합니다. 네. 지금 1회를 출발해서 667회인데 올해가 네. 그전까지는 그냥 상담을 해왔고 6월 24일부터는 진행을 맡았는데요. 한 번도 지각을 했거나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힘이 아니고 그분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작가님들하고 프로듀서님들을 비롯한 여러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꼭 그 시상식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금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 같은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가 667회를 맞았습니다. 횟수로는 벌써 3년째 수험생들을 3번이나 대학에 보냈는데요.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초창기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어떤 점을 좀 느끼실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막연했고 상담할 학생들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 기상대의 그 멘토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선생님들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면서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또 이제 제 말을 믿고 네. 상담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가고 또 우리 기상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학금 받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정말 참 고마운 기상대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상담 신청을 한다면 한참을 기다려야지 돼요. 그만큼 대기자가 많아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저부터도 혹은 이제 진학하는 진학을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기생들입니다. 네. 예, 예. 아무래도 그 처음 시작 단계의 어려움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학 상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공신력이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기상대, 기상청의 예보처럼 일기예보처럼 참 맞추기 어려운 입시인데 네. 이제 방송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과 그 학생들한테 이제 공신력이 조금 올라갔다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상청의 날씨 예보만큼이나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이 입시 상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201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은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에게도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고의 멘토 군단이 들려주는 2013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는 2014학년도 입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그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가 된 만큼 변화가 많았고요. 그만큼 좀 예측이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상대 멘토 선생님들은 2014학년도 올해 입시 키워드를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2014 수시는 응답하는 수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2014 논술은 양두구육이다. 네,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2014 수능은 영어가 지배했다. 그렇죠. 2014 정시는 자연계 중위권 대박이다. 자, 이렇게 수시, 논술, 수능, 정시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자, 기상대 멘토가 뽑은 2014 키워드, 이 중에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였는데요. 2014 수시는 응답하는 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키워드를 뽑아주셨을까요? 예, 그거 제가 뽑았습니다. 네. 예. 뭐,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요. 네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이 준비한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지금 한 5, 6년 정도 정착을 해나가는 단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미리 입학사정관제를 위해서 잘 준비한 학생들은 예상대로 일정한 수준에서 합격의 사례가 많았다라고 하는 점하고, 또 이제 교내 활동하고 교외 활동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교내 활동 중심에 그 합격생이 좀 많이 배출됐다. 이런 점들이 봤을 때 예측 가능한 입학사정관제. 그래서 응답하는 수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응답하는 수시다라고 뽑아 주셨는데요.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어떠실까요? 2014학년도 수시 어떻게 네, 저는 보세요? 뭐 키워드 속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정말 2014 수시는 큰 바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왜냐면 수시 모집 인원이 사상 최대였어요. 그렇지만 수준별 수능 시험의 영향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고 수시에 실패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큰 바위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전에 정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면밀한 준비를 한 그런 학생들은 어떤 만년설처럼 그 학생들을 뚫고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네. 준비가 된 학생들은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5학년도 수시는 어떻게 달라질지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네, 2015 수시의 특징을 2014학년도와 비교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화면을 네. 보시죠. 네, 2014학년도 수시 66.2%, 제가 말씀드렸죠. 25만 1,220명이었는데 2015는 좀 줄었습니다. 64.2%가 되죠. 24만 3,333명으로서 7,887명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죠. 작년까지는 입학사정관제라고 얘기를 했죠. 작년에 12.4%였습니다. 46,932명이었고 이제 2015 수시에서는 15.6%입니다. 59,284명으로 해서 12,352명이 늘었는데요. 당초에는 입학사정관제 많이 줄 걸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또 수능 우선 선발이라는 것이 작년까지는 존재를 했죠.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지원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향으로 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또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 방향을 일찍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4년도와 2015학년도 그 수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4학년도 논술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 논술은 양도구육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선생님께서 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14년도 양도구육이 그 양의 머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이제 속으로는 굉장히 그 험난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논술 제시문이 그 교과서에서 많이 제시되었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문장으로 제시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네. 논제도 쉬운 듯 보이는데 그 안에 까다로운 함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면밀하게 분석한 학생들은 그 까다로운 것을 다 그 채웠는데 그 대충 보는 학생들은 그것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시험 잘 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러한데 함정들이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두구역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시문이 쉬운 듯 보이지만 문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쉽지 않았던 논술이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그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논술을 거창하게 그 뭐 어려운 책 같은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네. 교과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하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논술은 분석력과 독해력이기 때문에 평상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 신문을 하나 읽어도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해서 네. 정확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그 아주 굉장히 그 디테일에 그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은 성공하는 논술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석력과 독해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대 선생님들이 뽑은 2014 수능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 수능은 영어가 지배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공감이 갑니다. 어떤 선생님이 꼽아주셨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뽑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영어가 지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영어 B형 응시자와 이제 A형 응시자,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하위권과 예체능 선택하는 학생들 30%가 A형으로 빠져가면서 B형 응시자가 전년도 같았으면 한 등급 위에 받아야 할 학생들이 네. 한 등급이 내려앉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수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에서 네. 영어가 지배했다라는 걸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영어 선택형 영어는 내년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수능의 실질적 지배자는 영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 저희 상담받았던 학생들도 다른 것보다 영어가 등급이 많이 안 나와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도 참 많았었고요.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 물론이고 입시 관계자들도 많은 혼란을 좀 겪었었는데 2014 수능의 특징,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 운칠기삼이라고 뽑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 A형을 선택할까, B형을 선택할까, 역시 저도 선택형 수능의 문제였는데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이라든지 각 대학마다 또 그 A, B형을 그 선택하게 한 경우 또 숙제처럼 A형하고 B형을 일정 비율을 뽑는 경우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중위권에 어떤 학생들은 A형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대로 B형으로 가기도 했는데 결국에 자기가 지원할 대학에 지원할 때 보니까 이건 아니었다 싶은 생각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수능을 A형을 선택할지 B형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네. 했지만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그 꾸준히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
아주 그 좋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충실히 해야지 된다는 교훈은 있었죠. 네. 자, 2014 수능에 대해서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이번에는 2014 정시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4 서울 그 주요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좀 알아볼게요. 이금수 선생님. 네. 12월 24일 날 정시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네. 근데 14 그 주요 대학 정시 경쟁률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죠. 네. 함께 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까지는 전부 다 경쟁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화 여대하고 한양대는 상승을 했는데요.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하향 안전 지원의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단 인기학과인 의학 계열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의대 모집 정원이 한 천여 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 뭐 좀 질렀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화대 한양여대는 이화여대하고 한양대는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14 정시 경쟁률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기상대 멘토가 뽑은 2014 정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2014 정시는 중위권 자연계 대박이다 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꼽아주셨을까요? 네, 접니다. 네. 네. 2014 정시의 특징을 이제 자연계 중위권 대박으로 제가 본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요 대학들이 국수형에서 ABB로 막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까지는 AB가 오픈된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면 막아놓다 보니까 자연계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성격을 보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합격 점수도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정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들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 B형에 대한 가산점으로 지원 대학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2014 정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 뭐 지금 금방 지적해 주셨던 대로 그 자연계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대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네.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또 정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이번에 뭐 지금 한성대라든가 뭐 일부 학과들은 지금 경쟁률이 뭐 1점대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 그 중위권 대박의 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2014학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5일까지입니다. 이 정시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 여러분 새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모두가 바랄 것 같은데요. 아,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할 때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그 가장 합격한 학생들은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네.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추가 합격이 됐을 경우에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하고 반드시 그 이미 등록한 학교에 통보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네. 자칫 잘못하면 이중 등록이 돼서 합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추가 합격 번호를 못 받은 학생, 받은 학생은 물론이지만 못 받은 학생이라도 지금 이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네.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반드시 그 시즌에는 온 가족이 전화 수화기를 반드시 들고 다니면서 그 전화 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된다는 네.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상대 최고의 멘토 군단과 함께 2014학년도 입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3 송년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상대 최고의 멘토 군단이 키워드로 짚어주신 2014학년도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201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그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을 위해서 올 한 해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는데요. 아, 2013년 기상대 기록에 대해서 이금수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기상대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숫자로 본 2013 기상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상대 상담자 수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통한 상담자 수는 456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시 온라인 상담자 수는 352명입니다. 이 인원 둘을 합하면 808명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도 저희가 상담을 해서 50%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거든요. 올해는 그보다 좀 더 나은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방송 상담자의 분포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고3 학생이 이제 60.3%로 아주 압도적인 많은 그 상담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비율도 20.1%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1, 2학생은 15.6%, 그 다음에 졸업생 그 방송 상담자의 비율은 4% 수준이었습니다. 고1, 2학년들이 이제 15.6%인데 이 학생들은 이제 2015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그 시청자와의 그 어떤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입니다. 최고의 진학 설명 선생님들께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입시 정보를 알려드렸죠. 총 6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정적 코치 2의 출간입니다. 작년에 결정적 코치 1이 출간이 됐었는데 올해는 결정적 코치 2에서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 11명의 선생님하고 30명의 합격생이 참여를 해서 합격 노하우를 알려드렸고요. 특히 그 지난해 있었던 결정적 코치 1에서는 판매 수익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한 그런 저희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TBS 토요미니 특강입니다. 저도 뭐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진하게 목마른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올해 8월부터요. 매월이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TBS에서 열린 토요미니 특강입니다. 좀 더 다양한 진학에 대한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토요일에 열렸던 미니 특강도 열기가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신청도 굉장히 빨리 네, 마감된 그랬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뿐만 아니라 입시 설명회와 또 TBS의 토요 미니 특강 새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진학이 상담을 해주시는데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정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그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 이제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이제 APB 지정이니까 네.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중위권으로 내려오거나 상위권 대학도 일부 학과들은 또 그 APB를 그 혼용해가지고 네. 하는 그 실시하는 네. 학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이제 상담해 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AB 혼용일 경우에 그 B형의 가산점을 주는데 그게 이제 30%, 강원대 같은 경우는 30%의 가산점을 줬죠. 그래서 30%에서부터 5%까지의 그 영어의 가산점, 심지어 어떤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B형의 가산점을 준다든지 사회탐구의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과학탐구의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게 아주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드셨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문계 학생이 국어 성적이 나쁘고 다른 영역 성적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전체 평균 성적은 그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원해야지 되는 상담해줘야지 되는 하는 대학은 좀 참 원하는 대학보다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고요. 자연계 학생이 수학과학 성적이 나쁜데 국어 성적이 좋은 경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참, 그 본인들은 평균 성적이 좋으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왔다가 그게 안 돼서 생각보다 이게 진짜로 왜냐면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학에다가 좀 집중해서 그쪽 성적 좀 올려주고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국어 성적에다가 좀 이제 비중을 좀 더 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본인도 아마 힘들었겠지만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그렇죠. 그 마음이 막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저희 멘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정적 코치로
활동을 해주신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어떤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깜짝 어떤 놀라는데요. 바깥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내가 선생님이 아니고 뭐 다른데 지금 근무하고 있나 이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요. 어디서 본 사람 같다고. 그러다 이제 인사를 나누고 와서는 정말 그 오래 만났던 절친처럼 이야기를 다정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웃학교에서 정식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상담이 끝난 후에 저 사실은 교통방송에서 선생님을 많이 뵀어요. 저 사실은 선생님 팬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 기상대의 그 위력이 대단함을 좀 느꼈습니다. 워낙 방송에서도 친근하게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났을 때도 절친을 만나는 것처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금수 선생님을 좀 알아보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어떨 때 보람을 가장 느끼셨어요? 예, 저도 이금수 선생님처럼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보람 느낀 거는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9월쯤에 제가 상담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내 신 성적이 생각보다 지역균형 선발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일반 전형으로 좀 돌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상담을 해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결국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바꿔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우리 이제 작가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담을 해준 학생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물론이고 저희도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정재원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한 도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정말 축하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4관왕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학교에 합격을 했던 걸까요? 저는 일단 서울대 경제학부 일반 전형을 합격을 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이제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세 가지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특기자 전형과 일반 전형에 두 개 합격을 했고 그리고 고려대 경영학과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의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고 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통해서 상담받고서는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생각하기 개인적으로 일단 너무 전형들이 복잡한데 그걸 정리를 해주셔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컸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서울대 일반 전형을 선택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사실 서울대학교는 전형이 하나밖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 분께서 되게 상담을 잘 해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도현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예비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합격 노하우랄까요? 좀 알려주세요. 일단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을 모두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국립대학교는 조금 교내 활동 쪽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또 사립대학교들은 좀 교외 활동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형을 경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을 모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사리지 않고 모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연대에는 일반 전형을 합격을 했어요. 그럼 논술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논술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논술은 학교에서 따로 논술 수업을 방과후 수업을 계속 3년 동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부터 외부에 나가서 논술 학원에서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그렇군요. 자, 도현우 학생의 수시 합격 노하우를 좀 들어봤는데요. 꿈은 뭘까요? 장래 희망은 뭐예요? 저는 일단 두 가지 진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경제학부에 진학을 해서 계속 경제 쪽으로 가서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고, 네. 또 나머지 하나는 로스쿨 쪽을 또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경제 범죄 쪽을 다루는 그런 검사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구체적인 꿈을 목표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요. 그때 상담을 해주셨던 정재원 선생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정재원 네. 선생님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정말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생님 덕분에 서울대학교 지원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저처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원 선생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되게 쑥스러운데요. 네, 제가 뭐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왔고, 네. 매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똑똑한 학생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한 가지의 그 팁을 하나 그냥 하나 드렸는데 그것을 누구나 다 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이 잘 잡아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앞으로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검사 이런 거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좋은 검사 되셔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쑥 꿀뽑는 그러신 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도현우 학생 다시 한번 그 서울대 합격 축하드리고요. 멋진 대학생활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해주신 선생님과 합격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참 좋네요. 훈훈하고 분위기가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자, 올해 기상대에서 상담받고 수시에 합격한 학생이 더 있는데요. 또 다른 학생을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아여자대학교 교육학과의 미래인재 전형 우선 선발된 심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심소은 학생 합격 우선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소은 네. 학생은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알고 상담 신청하신 거예요? 이제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이셨던 이금수 선생님께서 또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바로 부탁도 드리고 제가 또 직접 따로 신청해서 바로 방송하게 됐어요. 네, 중대부고 학생이군요. 네. 저랑 수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심소은 학생은 입학사정관 네. 특집 때 이화여대 그 사정관님하고 1대1로 상담을 했었잖아요. 네. 도움 네. 많이 됐었나요? 일단은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니까 네. 그 관계자분이랑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필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이제 모집 요강 같은 거 세세한 부분들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점도 통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통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다라고 많은 도움이 네. 됐다고 했는데요. 네. 상담 이후에 어떤 그 네.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좀 생겼었을까요? 네, 저는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교육이랑 방송 같은 같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이제 언론홍보 영상학과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교육학과 쪽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알아보니까 그쪽에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한 사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좀 바꿔서 일찍 준비한 덕에 제 생각에 이제 우선 선발도 되고 장학금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장학금까지. 장학금 받았던 소리 못 들었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장학금까지 받게 됐다고 하니까 예비 수험생들은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심소은 학생의 합격 네. 노하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입학사정관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내신 관리를 되게 특별히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진학하자마자 내신을 되게 많이 올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이제 좀
크게 성적을 향상시켰거든요. 그게 성적의 가장 성적이 혜택의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쪽은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고 제가 어떤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는지 잘 자기소개서를 이제 쭉 잘 써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소은 학생이 도움받았던 것을 되돌아보면 어떤 학생들이 네.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활동들이나 성적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되게 감을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네네. 저 다른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기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궁금하긴 한데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꼭 자기 수준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상담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심소은 학생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활 하면서 멋진 꿈 펼쳐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수시에 합격한 두 명의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금수 선생님께서는 제자와 연결을 네. 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대단히 좋습니다. 3학년 내내 저희가 만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베이스가 아주 뛰어난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정말 네. 열심히 했고 학교 활동도 열심히 했죠. 학생회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럴 정도고 또 마침 저희 프로그램과 연관이 돼서 우선 선발의 그 합격의 영광을 얻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근데 수학 시간에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그런 바람입니다. 꿈 비슷한 건데 아 이거 수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선발이 되는 바람에 수능은 또 안타깝게 못 보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소은 양이 들었을 때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생각은. 네네. 자, 이 이성수 선생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간 수시 합격생들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예, 일단 이금수 선생님한테 제자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고민하고 또 자기는 아 나는 이걸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부 기록도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그 기상대 멘토 선생님들이 네. 학생이 보지 못한 부분, 보지 못한 그 자기의 그 장점을 특장점을 잘 뽑아주시니까 아주 그 굉장히 좋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수험생들, 다른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믿으시고 우리 기상대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2013 송년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3 송년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총결산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2014년 새해가 2시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부터는 새로운 2014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이 합격을 위한 기상대 상담 신청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9월 전에 두 번의 상담을 받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라. 네. 궁금한 모든 것에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라. 이것이 상담 신청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기상대 이 상담 신청의 비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전에 두 번의 상담을 받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9월 전에 2회 정도 상담을 받아라 하고 한 얘기는요. 조금 전에 심소은 양의 그 사례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소은 양은 아마 6월하고 7월 이렇게 두 번 받았을 겁니다. 특혜는 없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상담을 받아야 현재 문제점이나 또 계획을 세워야 될 방향이 잡힐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직격탄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코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받는 걸로 저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 녹아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학기 초에 상담을 받는 게 좀 계획을 세우는데도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대 신청의 비밀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라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전데요. 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학생부의 상담 신청서하고 학생부만 가지고 학생이 정말 그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첨부를 하면 그 학생부 기록이나 상담 신청서에 없는 학생의 특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자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작성하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어떤 것이 그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입장에 이제 그 멘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정말 학생들의 니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유리하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그 상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뭘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멘토 선생님들과 상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상담 신청의 비밀 정재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모든 것에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라라고 하셨어요. 어떤 걸까요? 네. 우등생들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우등생들은 자신이 끝나자마자 무엇을 틀렸는지 무엇을 맞췄는지 안다고 합니다. 번호를 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개조식, 그러니까 1번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꼭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본인이 먼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냥 생활기록부 하나 그리고 궁금한 거 그냥 막연하게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담이 될 수 있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상담 신청의 비밀까지 들어봤고요. 앞에서 저 이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2013 상담받고 대학까지 통계에서도 봤듯이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압도적으로 네. 높긴 하지만 학부모 비율도 20% 정도나 됐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분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금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떤 점을 좀 의논하면 좋을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좀 많이 해서요. 적성과 희망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모자라면 수험생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은 부모님들의 생각만 상담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기상대 최고의 멘토 군단과 함께 합격을 위한 기상대 상담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총 결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상담 신청 준비하시느라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면서 2013을 마무리하는 그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수 선생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학생이고 학부모님들이고 이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극성을 보고 가야지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목표를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재원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학생들이 상담을 할 때 이제 하고 싶은 진로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시선을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 공부를 잘하면 의대나 법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진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정적 코치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신 이금수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공부에 대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네.
12시에 그 제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행복한 마무리 되시고요. 내년 2015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입시의 밑거름을 잘 만드시는 겨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한 해 동안 수험생과 함께 달리면서 상담해 주신 선생님들, 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절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이금수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14년 1월 1일 새해 첫날도 저희 함께 할 겁니다. 내일은 신년 특집으로 함께 할 건데요.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달라지는 입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